こちらも準備完了だ。行くぞ。と 신캐가 나왔습니다. Character select. Character select. 여기 있습니다. 제가 유스테스라는 캐릭터는 잘 몰랐지만 적어도 이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에 새로운 신캐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캐릭터는 아마 총을 쓰는 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그랑블루 판타지 그 원작 보면은 그 그랑 사이퍼 조종하는 그 아저씨 있어. 그 아저씨가 총을 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왔지만 총을 쓴 애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총을 쓰는 캐릭터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大きな一撃に気を取られて手元をおろそかにするな。 야, 조로 아니야? 오늘 필수적인 요소의 게임을 통해 영감을 찾아요.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2021년 4월의 DLC 캐릭터 유스테스를 통해서 영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테스 간다. Let's go. 유스테스. 유스테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요. 기본 컬러 요거로 가보겠습니다. 유스테스 갑니다. 렛츠 고! 일단 첫인상은 키가 생각보다 되게 훤칠하네요. 그리고 일단 간지나게 총을, 장총을 이렇게 목에 걸치고 있습니다. 자, X와 O 버튼 눌러서 도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코나이노가? 오른쪽에 뭔가 커다란 가방 같은 게 있네? 저게 총 넣는 건가? 장총을 넣는 가방을 벨트에 맨 캐릭터는 거의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 전진. 후진. 전진. 후진. 대시. 대신은 좀 날렵하게 하네요. 근데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아니야. 그 다음에 백스텝 점프 점프. 계속 장총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네요. 점프. 그 다음에 안기 카드 또 광도 맞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가드. 오. 저 망토에 뭐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가드 하면서 앞에. 굴러.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에서 굴르는 애는 얘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봤어. 가드 누르고 뒤에.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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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완이 뭐야? 크라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여기 뭐가 있나봐. 그 다음에 뒤잡기. 이렇게 넘어뜨린 다음에 쏴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어택. 가라키다. 가라키다. 이게 텅 비어있다는 뜻이죠. 킹오파에서 쿄가 보디가 가라키다세. 가라키다. 약공격. 바로 차네요. 서서 중공격. 그래.
그래. 나 서서 강공격. 그다음에 이제 근접 서서 강공격 해볼게요. 지금 연출상으로는 그 저 장총에 개머리판으로 지금 때리는 것 같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총검술에서 개머리판으로 주로 때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 개머리판으로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점프 약공격. 무릎 찍어버리죠. 점프 중공격. 점프 강공격. 점프 누르고 X. 다음에 앉아 약공격. 평범하네요. 예. 앉아 중공격. 앉아 강공격. 굉장히 허세가 넘치지만 뭔가 이걸 대공기로 쓸 수 있을까 싶은. 일단 대공기겠죠? 근데 총이 좀 되게 짧아서 별로 피격 판정이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야? 뭐 와이어 같은 거를 땡기는 것 같죠? 짤짜리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하단 짤짜리. 3인 되네. 약공격, 연타공격, 네모네모네모. 이거 좀 괜찮네요. 약간 몸통박치기. 등으로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중공격, 세모세모세모. 강공격, 연타, 555. 일단 기본기는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에요. 일단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강공격? 활 쏘네. 강공격이 장풍처럼 활 쏘네요. 근데 멀리는 안 가. 활을 쏘는 메테라처럼 기본 강공격이나 기본 약중강 펀치 중에 그냥 총 쏘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몸으로 때우네요. 스탠드 인 라인. 전진한 뒤 총신으로 공격한다. 동작 중에 X로 추가 공격이 가능하다. 연속 공격이나 5 공격에서 이어서 연속기로 사용해보자. 서서 X. 이게 괜찮은 게 대시가 되네. 이렇게 순식간에 머리를 좁힐 수가 있어. 발동이 생각보다 빨라. 대시하면서도 되나? 이게 자연스럽진 않은데 대시하면서도 이렇게 기본 공격, 연타 공격과 함께 사용하면 괜찮다고 했거든요. 연타 공격. 연결되죠. 지금 4이 떴잖아. 중공격도, 강공격도, 괜찮아. 괜찮은데? 이렇게도. 한 번 더 써야 되네. 일단은 1타를 맞으면 2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그리고 1타가 안 맞더라도 2타는 좀 더 1타보다 더 멀리 가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모으기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모으기를 근데 그렇네. 근데 이게 되게 발동이 빨라서 스탠드 인 라인 하고 그 다음에 총알 발사하려면은 X를 두 번 눌러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으기까지 하려면 타닥 하고 바로 또 모으기를 눌러야 돼. 공중 X도 이 스탠드 라인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쏘기만 하죠. 이것도 모으나? 공중은 안 모이는 것 같아. 슬로킬. 지면을 향해 사격하여 탄을 튕겨서 공격하는 투사체. 모으기를 사용하면 탄이 강화되어 2단 히트하게 된다. 레트 레이스 플러스로 설치한 폭탄이 있을 경우 육폭시킬 수 있다. 꼭 총을 저렇게 쏴야 돼? 그냥 정면을 향해서 쏘면 안 되는 거야? 저 명중률이 좋을 리가 없잖아. 허세만 부리는 거지. 웬만하면 안 맞아. 이거를 상대의 점프를 계산해서 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약공격 슬로킬. 이렇게 중공격 슬로킬. 살짝 가까이서 이렇게 쏘죠.
강공격 슬로킬. 슬로킬. 아, 두 개가 나가네. 슬로킬.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지금 단축키 쓴 거고 많이 모으긴 한다. 아래로 모으고 있다가 이렇게 모기 좀 어려워. 콤보랑도 연결되는 거야? 연결은 일단은 되네요. 아래에서 쏘는 거니까. 강은 다운되는구만. 자, 약공격 슬로킬 2히트죠? 이거 모아봐. 아, 그렇네. 2히트 되네. 모으니까 중공격도 한 번 맞죠? 2히트. 강공격은 강공격 원래 장풍이 두 개 나가니까 2히트인데 얘를 모으면 4히트가 되네. 아, 그러면 연타 공격할 때. 아, 근데 연결은 안 돼. 플라메크의 번개. 옆으로 사격하는 투사체 공격. 모으기를 사용하면 탄이 강화되어 속도가 빨라지고 상대방이 투사체를 관통할 수 있게 된다. 레트레이스 플러스로 설치한 폭탄이 있을 경우 유폭시킬 수 있다. 또한 테크니컬 입력 시에는 뒤나 대각선 뒤로도 모으기가 가능하다. 끝까지 가요. 장풍도 꽤 커. 드디어 약간 총다운 그런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공격 플라메크의 번개. 중공격 플라메크의 번개. 조금 빠른 것 같죠? 약공격 플라메크의 번개. 중공격 플라메크의 번개. 중공격 플라메크의 번개가 더 빨라. 강공격 플라메크의 번개 더 히트를 많이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플라메크의 번개도 모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약공격 플라메크의 번개. 지금 뭐 할 거거든요? 중공격 플라메크의 번개 모아서 더 빨라졌어. 거의 레이저가 됐어. 강공격 플라메크의 번개 모아서 좀 더 얘는 확실히 더 모은다는 느낌 있죠? 연결돼요. 지금 4체인이라고 떴죠? 모았다가 테크닉으로 이건 좀 클로스 컴뱃. 네모는 전진만 하는 이동기로 이동 중에 각종 파생기로 이양할 수 있다. 세모와 오는 전진한 후 칼로 공격한다. 세모는 공격 후에, 오는 이동 중과 공격 후에 각종 파생기로 이양할 수 있다. 장풍 반대거든요? 이동기에요. 한 반 정도 갑니다. 근데 이동기가 그게 빠른 느낌은 아니에요. 다시 끝에서 약공격 크로스 컴뱃. 중공격 크로스 컴뱃. 이거 공격 판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짓구리만 큰다는 거야? 강공격 크로스 컴뱃. 요, 이게 파생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걸 쓰면 뭐 상대방이 일정 시간 동안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히 없어요. 생각보다 하단이 멀리 가네. 생각보다
어 연결되죠 지금 이건? 어 약간 승용으로 가죠? 어, 연타 한 2 정도 있어요. 이게 그나마 좀 밥벌이겠네. 이건 좀 뭐 좀 되게 부자연스러워. 되게 좀 느리다고 해야 되나? 빠진 연결은 안 돼. 일단 클로스 컴뱃 이만 가죠. 와 알트 누르면 중대 멈춰 브레이크. 레트레이스 그놈의 레트레이스구만. 이거 말 되게 많이 하더구만. 전방에 폭탄을 던지는 투사체 공격. 네모는 맞으면 바로 폭발하고 세모는 한번 튕긴 후 폭발한다. 5는 맞힌 상대방에게 폭탄을 설치한다. 폭탄이 설치된 상대방에게 사격 공격이 적중하면 폭탄이 폭발해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맨 끝에서 소라. 소라. 범위에 길지는 않습니다. 어 좀 멀리 가. 내가 펩시 던지는 줄 알았어. 어, 좀 빨간 폭탄. 소라. 중공격? 아 중공격을 한번 맞고 터지네. 강공격 어, 부착됐어. 이거는 가드 불능인가? 더미를 맞게 했어. 이게 전부 맞게 해놨습니다. 소라. 어 막죠? 강공격. 아 강공격은 이건 뭐 히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뭐가 부착됩니다. 세팅을 했어. 다시 강공격으로 기본 플라메크 번개 이렇게 3히트 그 다음에 포탄 설치해. 그 다음에 여기서 강공격 플라메크 번개 4히트. 야 뭐 그렇게 폭탄을 설치했다고 해서 뭐 데미지나 히트 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데? 뭐야? 오버헤드 어택 노멀 맞아 콤보 가능하다고요? 자 오버헤드 원래 원히트죠? 너네 터지네.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그런 거구나. 약간 바운드 효과를 주는 거네 이게. 어 쓸타 붙잡고 기본 잡기 후 콤보 가능? 던졌어. 잡어. 아 이거 잡기도 총을 쏘긴 쏘는데 기분 잡기도 총을 쏘는데 여기서도 터지네. 어 일단 설치하고 잡어. 어 여기 연결돼. 어.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네 얘가. 애시드 레이지 로어 무적 있는 돌진기로 히트하거나 가드당하면 연속 공격으로 추격한다.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도 맞추기 쉽다. 오 뭐야 끝을 써볼게요. 나름 멀리 가네. 아 가드에도 어느정도 더 때리네. 데드 엔드풀 무적이 있는 투사체
대각선 위로 빔을 발사하기 때문에 원거리 지상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맞지 않으므로 공중에 있는 상대방을 노리거나 근거리에서 연속기로 사용해보자. 근거리에서 히트하면 낙뢰로 추격하여 큰 데미지를 입힌다. 전력대 익속.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그 사쿠라의 이 파동권이 직진으로도 쏠 수 있고 공중으로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지 왜 왜는 무조건 공중으로만 쏘게 했냐? 점프 점프. 오. 아, 막을 수 있네. 전력대 익속. 그다음 그냥 가지지. 소전을 고려해. 대표님 보리. 오 뭐야? Believe in victory. Battle 1. Engage. 우다다. 우다다. 저기 총이 느리네. 지금 모으기가 저거 지타의 기본 활속인데 저거에도 지금 지켜야 될 정도인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러니까 서로 쏘고 약간 전혀 지금 콤보를 안 하고 있죠? 계속 그냥 쏘고만 이제 서로들. 이거 무슨 총 게임이야? 어. 무슨 슈팅 게임 됐어? 지금 전혀 지금 서로들 콤보를 안 쓰고 있어. 어, 그래, 나왔네. 어, 풀을 설치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저 폭탄 설치한 다음에 다시 어빌리티 찾는 시간이 걸리잖아. 다른 영상 봐봐야겠어. 그 총 대 활의 그 승부를 보고 있고. 아, 저렇게. 아, 폭탄 설치가 너무 오래 걸려. 비구리가 길이가 너무 심해. 아, 총이 지금 보니까 약간 탄탄총이라 된다. 전자총이네, 전자총. 그러니까 레이건 이런 느낌이네. 프락티스 開始だ. Believe in victory. Battle 1. Engage. 겁나 쿨하구만. 약간 베니마루처럼 할 수 있어. 짤짤이 나쁘지 않아. 저 뭐야 저거. 저 뭐야.
세타네. 이번 강공격 이건데 그냥 한 번 때리면 이렇게 그냥 1위 뜨고 1위 뜨고 두 번 뜨면 야 합종 막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보라고 어 두 개 2위 때려 어 어 이게 괜찮아 그나마 이게 바빠 요거로만 가도 대공기가 없어. 뭔가 무적기가 없어. 무적기가. 위기에 몰렸을 때 강신용 같은 게 없어. 어, 나름 가까이에서도 맞네. 어. 자, 폭탄을 설치하고. 맞으니까 폭탄 없어. 근데 이거는 라린이가 今日は 休暇を 取らせて もらいたい. 怪我は ないか? グラ. 얘도 그랑 바라기였네. 戦力を壊せ。デッドエンドフォール。また老男から小言をもらうな。朝廷者。たとえ世界の正義がお前にあろうと、もし団長に背を向けるなら、その時お前は俺の敵になる。 단장이 등을 돌린 순간 넌 내 적이다. 확실해. 얘도 나루메아처럼 그랑 바라기였어. 어, 이게 되게 빠른 느낌이야. 던지고 내가 맞으니까 없어졌어. 진짜 쓰레기 기술이야, 진짜 폭탄. 그러고 보니 지금 뭐 패치가 된 건가? 지금 엑스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내가 못 봤는데 이런 애들 원래 있었나? 이런 애들 못 봤어. 언제 이렇게 추가됐냐? 치즈 치즈. 소식판밖에가 영양 가타울스요. 이거 왔더라. 이쇼니 시메데모 두스카. 테스산. 그러면 유스 테스네. 어. 테스요. 아, 테스요. 베아트릭스도 일쇼니 쓰르나. 어. 야, 그러면 테스 형이었어. 테스 형. 테스 형. 폭탄 설치하고 이 연결 되나 이렇게? 오, 이렇게. 力を蓄えれば随分手間取っていたようだなだが勝ちはした苦情は後にしてくれ何が起きようと俺は変わらず平穏と静寂を望む 점점 필수적인 요소의 게임을 통해 영감을 찾아요. 오늘 그라무르 판타지 버서스 2021년 4월의 DLC 캐릭터 유스테스를 해봤는데요. 일단 캐릭터는 되게 멋있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캐릭터의 어떤 그 디자인과 컨셉은 장총을 총집에다 넣는 건 나 처음 봤어. 그리고
그 캐릭터의 성능도 되게 신선한 게 그 폭탄이 맞았을 때 바로 이제 추가타를 넣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긴 하지만 그 폭탄이 지속시간이 길지가 않고 또 폭탄을 쓰려면 약공격, 중공격도 아니고 강공격을 써야 됩니다. 텀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남발할 수가 없고 그리고 폭탄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내가 맞으면은 폭탄 효과가 사라져. 폭탄 자체를 사용하는 그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진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공기가 그냥 단독으로 대공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뭐 이렇게 대쉬 공격을 하고 거기에 파생기로 그 무적기 대공기가 있어서 유스테스가 뭔가 이게 위기에 빠졌을 때 그걸 탈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무노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테스요 랭메가 왜 이래 내 실력은 왜 안 늘어 아 테스요 난 언제까지 랭크 D인 거야 테스요 아 테스요 유스테스요 테스요 성능이 왜 이래 아 유스테스요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아 테스요